따따따따 변비행 변정국입니다. 오늘은 2022년을 준비하는 그 첫 번째 순서로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이 달력을 리뷰해드리고 드리는 이벤트까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따따따 변비행 이륙합니다. 원래 항공사들이 매년 연말에 그 다음 해에 달력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항공사가 다 안 합니다. 유일하게 한 곳이 달력을 만들었는데 바로 티웨이 항공입니다. 그래서 저 변비행이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제가 알기로는 2016년 정도부터 티웨이 항공이 매년 달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달력에 우리 들어가는 그림을 승무원이 했어요. 올해는 달력의 승무원들이 모델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뭐 취향지 사진이 들어갔고 고객들이 그렸던 뭐 그림을 넣었다라는 정도만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 그림 보지 못했는데 어쨌거나 더 기대가 되는 작품들이 안에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웨이 항공이 또 매년 달력의 주제를 정합니다. 올해 주제는 우리가 사랑한 여행입니다. 짜자 오 짜자잔 실물 공개 짜잔 뭔가 나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 나름 심오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월부터 넘겨볼게요. 아 12월이 왜죠? 왜 12월이죠? 아 원래 그렇습니까 달력이? 그렇습니까 달력을 사실 제가 사보지를 않았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럽지만 2012년 12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이잖아요. 이제 그림만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옆에 예쁜 이렇게 글귀 같은 걸 넣어놨어요. 아 이 글귀도 고객들의 어떤 사연 중에서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써 있는데 날짜를 보면서 어떤 그 하루하루 지친 삶에 찌들다가 짜증나면 뒤돌려가지고 힐링 포인트를 가득 담았고 두 번째는 이제 괌입니다. 괌. 괌의 대표적인 해변이 투몬비치를 이렇게 일러스트로 만들었고 2월은 여기가 어디일까요? 사이판. 아 그렇죠. 티웨이가 또 사이판에 또 취향을 했던 대표적인 항공사입니다. 원래 2월이 이렇게 예쁜가요? 2월 사진 예쁘죠? 자 3월입니다. 3월 짜잔 카! 갑자기 막 피가 들끓는다. 이 보면 일본의 가마쿠라 만화 슬램덩크의 배경이 됐던 그 가마쿠라라는 여행지입니다. 이게 슬램덩크 만에 나오는 실제 그 그림을 작가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그린 거거든? 왼손은 거들뻔 박수! 동구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4월은 사와디캅 방콕! 야 이거 지금 사연이네. 사연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어머니 서랍에 수영복이 있는데 여기 가서 입으셨던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허니문 베이비였나 봐요. 이 쓰신 분이. 그래서 태명을 방콕으로 지었대. 아 태국이라고 지었대요. 자 5월은 바로 카라콜입니다. 카라콜 잘 모르실 텐데 이게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인데 여기에 우리 그 고려인이 몇몇 명 살고 있었던 실제로 곳이고 티웨이 항공이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전기편이라 전세기를 운영을 했고요. 코로나 때 이 키르기스스탄에다가 전세기를 보내서 교민들을 수송하는 역할도 티웨이가 했습니다. 아 아라쿨 호수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이 호수인 것 같아. 자 다음은 6월입니다. 6월은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제가 생일이 있어서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크로아티아면 축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티웨이가 이제 조만간 A330 기종을 이제 들여오는데 이때도 이제 대표적으로 취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자그레브입니다. 자그레브 대성당인 것 같은데요. 자그레브 대성당에 들어가서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사연을 옆에다 달아놨는데 그 맨 밑이 너무 웃겨요. 근데 엄마 우리 집 불교잖아요. 7월! 제가 또 사랑하는 다낭입니다. 이 색깔 배열도 정말 센스가 있어요. 저 같으면 이제 토요일 초록, 뭐 파랑색, 일요일 빨강색, 평일 그냥 검정색, 흰색으로 했을 텐데 이거는 매달 달라서 달력을 넘길 때마다 분위기가 너무 새롭습니다. 8월은 BA입니다. BA가 이제 일본의 홋카이도, 홋카이도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고 8월에, 그러니까 원래 홋카이도는 저희 눈이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얼마한데 사실 북해도에 가면 뭔가 이 8월에 가면 좀 시원한 경치를 즐길 수 있어서 이렇게 약간 역설적으로 8월에다가 배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게 저만의 생각이고 자, 9월은 이건 뭐 제가 너무 많이 가본 곳입니다. 어딜까요? 9월은 제주. 사구르 잡우종? 시구르 잡우? 뭡니까 그게? 시골 잡종개. 아 그걸 이렇게 되게 멋있게 표현해? 아 강아지랑 함께 갔나 보네요. 강아지를 여기다 넣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티웨이 항공이 요즘 가장 밀어붙이고 있는 프로모션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 프로모션입니다. 혹시 반려견을 데리고 이 근거리 여행, 제주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티웨이 항공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10월은
가오슝, 대만의 가오슝, 그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죠. 대표적으로 대만 하면 타이베이 정도 생각하는데 요즘에 이 가오슝이 좀 개운 많이 뜨고 있죠. 리우허이야 시장을 이제 사진 그림으로 담았고요. 그 저도 대만을 가보지 않았는데 갔다 온 사람이 하는 말이 많이 먹지 말래. 다니면 너무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계속 먹게 되니까 한 번에 많이 먹지 마라. 아이고 참 이게 애틋한 사연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무뚝뚝한 아빠가 엄마의 손을 잡는 걸 평생 본 적이 없는데 이 원래 이렇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자기도 모르는 감성이 나옵니다. 저도 굉장히 좀 무뚝뚝한 편인데 근데 가면 다 많잖아요. 저도 모르게 예쁘다는 표현이 나오고 뭔가 싹 내려놓게 되고 마음이 하염없이 아량이 넓고 막 풍채가 넓은 사람이 되고 11월 사가 사가는 TA항공에게 굉장히 이제 특별한 겁니다. 사가라는 도시에 처음 취향한 것이 TA항공이에요. TA항공이 이 사가를 여행지 노래로 만들어서 컬러링까지 만들었던 기억이 나. 내가 TA항공 직원인 것 같죠 지금. 아 열기 그렇죠. 열기구 대회가 많이 유명한가 보다. 이 사가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가를 가려면 TA항공만 타야 될 겁니다. 제가 알고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사. 11월에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자 12월은 시드니입니다. 제가 볼 때 12월에 넣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TA가 A330을 들여옵니다. 2월, 3월에 이제 그 비행기가 들어올 거고 시험 비행을 거쳐서 정식적으로 아마 취행을 할 때쯤일 겁니다. 내년 12월쯤이면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장 넘기면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짜잔! 쿠폰! 달력을 구매하시면요 국내선 만원짜리 할인 쿠폰 같게 국내선 할인 쿠폰 5,000원짜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쿠폰 번호는 예,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항공사에서는 유일하게 달력을 출시한 TA항공의 달력 2021-22년 달력을 리뷰해봤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예쁜 그림들과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는 이 TA항공 달력은 기내에서만 사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TA항공 이용하실 때 꼭 한번 달력을 사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TA항공 탈 기회가 없어서 참 달력 갖고 싶은데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죠. 바로 변비행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공지를 올릴 거고요. 이메일을 통해서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비행은 TA항공을 응원합니다.